12유로 주고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센트럴에 도착했습니다. 침대 3개 있고 3인실인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멋지다 건물이. 우와. 난 주차하기 너무 멋있어. 우와. 우와.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는데. 우와. 일단 커피를 마셔야겠어. 진짜 너무 멋있다. 여기에 몇 분 가게들이랑 식당들이랑 카페 이런 것들이 모여있대요. 젤라또 하나 물고 두오모 이제 구경하러 갑니다. 우와. 이게 꽃 모양으로 주는 젤라또가 여기도 있네요. 땡큐. 땡큐. 우와 너무 예쁘다. 두둥. 저 초콜릿이랑 밀크 그리고 피스타치오 맛있겠어요. 맛있다. 엔트리 티켓 구매했어요. 7유로. 루프트 가는 거는 10유로. 리프트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더 비싸. 15유로. 초코 입술에 초코 다 묻히고. 어쩐지 이거 티켓 정원이 웃더라고 내 얼굴 보고. 씨. 진짜 기깔난다 기깔나. 오늘 날씨도 좋네요. 속성에 핏줄이랑 금융기 무슨. 마침 또 블랙프라이데이여서 세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눈이 돌아갑니다. 눈이 돌아가. 너무 예쁘다. 듀얼 매장. 난 자본 속에 도시를 누린다는 게, 걷고 있다는 게 참 기분이 좋네요. 즐겼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동행을 구했기 때문에 동행분 만나가지고 저녁 먹을 겸 와인 한잔 하러 갑니다. 이탈리아에 카페 파스코츠가 있네요. 저는 동행분이랑 식사 잘하고 지금 숙소 들어가는 중이에요. 밀라면서 여행업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길 걸으면서 아까 설명도 해주시고 공짜 워킹 투어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렇게 일란 투어도 생겼나봐요. 귀엽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울렛 가는 날인데요. 오늘 이렇게 지금 주말 마켓이 열리나 봐요. 살짝 들렀다 갈까? 진짜 맛있어 보여. 이거 봐. 홍시도 있고. 꽃이랑 꽃이랑 정겹네요. 이렇게 이런 주말 마켓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가지고 즐겁네요. 밀라노에서도 쇼핑의 도시잖아요. 엄마 아빠 선물이라도 살까 싶어서 아울렛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밀라노 중앙역에서 세라발레 아울렛까지 운행하는 그런 셔틀버스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냥 블로그에서 아무데나 찾아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제일 첫 차 9시에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하는. 그러면 10시에 오픈해가지고 바로 오픈런을 할 수 있는 거죠. 와, 이 와중에 중앙역 너무 멋있다. 저거 뭐야. 이번 시간이 남아가지고 모닝커피 한잔 하러 갈까 싶습니다.이제 아울렛을 가는 버스를 타러 가봅니다. 아쉽다. 저 길 건너서 이 버스인 것 같아요. 우다니.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일단 제일 먼저 저 게스트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야 돼요. 입장합니다. 이게 한국인들이 1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뭐 하나 카드 있냐, 아니면 밀라노에서 호텔을 머물고 있냐, 아니면 또 그 코리안 에어 이용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하나 카드 있어가지고 이 쿠폰을 뭐 별 딱히 예약한 거 없이 받아서 갔습니다. 끝이 없어, 끝이에요. 우와, 멋있어. 아빠랑 엄마 선물로 줄 지갑이랑 스카프를 샀어요. 버버리가 제일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피곤해. 쇼핑만 했는데 해가 저버렸어. 지금 밤이 됐어요. 그래도 버스비 드릴 것만큼 번질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짐 놔두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일본 라멘집을 갈까 싶습니다. 이집트는 돈코츠 라멘이 없기 때문에. 라멘집에 도착한 것 같아요. 네, 웨이팅이네요. 기대가 되는 걸. 시르미오네로 가는 기차를 타러 다시 중앙에 왔습니다. This is the 이 기차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간이 넓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타바키라고 담배도 팔고 그냥 커피도 팔고 그런 약간 편의점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버스 티켓을 샀어요.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요. 기념으로 단돈 2유로.
우와, 마음에 들어. 지금 시르민온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호텔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짐을 맡기고 여기 동네랑 호수 좀 둘러보려고요. 투어리스트 인포센터에서 이 투어리스트 맵을 얻어왔어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노란 건물이 제가 묵을 호텔 시르미오네. 와, 멋지다. 여기가 시르미오네 입구예요. 귀여워.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싱글베드, 책상 이렇게 있고. 와, 호수뷰 멋지다. 맞죠? 화장실도 깔끔하게 1스쿼만 있어요. 여기 바로 맞은편 건물에는 스파가 있는데 이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그래서 예약을 하러 갑니다. Hello.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oday. Yes. Your surname? Cho. C H O. Cho Byung. Cho Yeonjung. Yes. Difficult to pronounce. Yeah, I know. So for today. Ah, 여기가 가르다 호수예요. 윗내리 알프스 산맥들이 꽉 펼쳐져 있네요. 빙하가 녹은 물로 만들어진 호수라고 해서 물이 엄청 찹대요. 일레노랑 여기 시르미오네가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유명한 영화의 촬영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Call Me By Your Name 영화를 찾아보고 왔어요. 청동 동상을 찾는 그런 장소거든요. 고추도 있었고. 여기가 또 포토 스팟이거든요. 포토 스팟. 이포스도 아래서 뒷방에 있는 시르미온에는 여름에 되게 유럽인들이 휴양지로 많이 오는데 비성수기인 덕분에 이렇게 여유롭게 관광도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르미온에는 온천이 있으니까 겨울에도 약간 즐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시에 스파 예약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데 방에서 수영복 갈아입고 또 로브 걸치고 이제 스파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온천 갈 준비를 다 마쳤어요. 저기가 스파인가 봐. 눈부셔요. 아, 눈부셔. 아니 지금 이 가운 입고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지금 이러고 스파하러 가요. 아, 이렇게 원래 베드들이 있는데 오늘 베드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늦은 것 같아요. 베드 없이 근데 온천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수건을 하나씩 쓰면 되나봐요.
사우나도 있고요. 오늘 샤워장, 1인 샤워실도 있고 여기 얼음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대박적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야외 온천풀장이 있다는 거. 아, 따뜻해. 깊은데? 우와, 너무 설레.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해. 아, 좋아. 진짜 숙소를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좋은 점이 전부 다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요. 사우나 냄새 너무 좋아요. 오늘 이따가 숙소를 이렇게 해서 수증기 방인데 아주 촉촉하게 좋더라고. 아주 만족스러운 스파를 하고 이제 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좀 씻고 저녁 먹으러 다시 나올 거예요. 씻으니까 나가기가 너무 귀찮았는데 또 마지막 밤이니까 다시 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식당보다는 와인바로 왔어요. 티라미수예요.